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윤나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바로 라플란디아 크림입니다. 영상 보고 오실게요? 아, 영상 없어요. 네,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굉장히 크죠? 저는 이제 오늘 점심에 나갔다가, 그리고 왔을 때는 되게 더웠는데, 또 이제 저녁에 지금 이제 나오려니까 가을 날씨더라고요. 진짜 아침, 점심, 저녁이 일교차가 큰게 아니고, 이거는 맨날 날씨가 변하는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오드리슈님, 안녕하세요. 네. 그런 느낌인데, 사실 그런 거 아세요? 우리가, 겨울철에 되게 온도가 높아지고 막 강추위에 좋은 크림, 좋은 기능성, 좋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좋은 거를 지금 날려버리지 않으시려면 지금 이제 피부 관리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꽉꽉 잡아놔야지 피부가 머금고 있고 날아가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상품은 이 라플란디아 프레쉬 스파크림인데요. 제가 아까 겨울철 얘기를 했죠. 겨울철에 우리 어떤가요? 정말 추운데, 막 날씨 너무 추운데, 막 얼굴 찢어질 것 같고, 건조하고 난리 났죠? 쌩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겨울에 잘 버틸 수 있는 수분감, 바로 요 라플란디아입니다. 이 라플란디아는요, 북유럽 맞나? 북유럽 최북단에 있는 거의 영하 40도의 라플랜드라는 곳에서 정말 자라는 그 자작나무 그 수액을 딱딱 빼다가 이 안에 가득가득 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운 날 겨울에 정말 버틸 수 있던 그 자작나무 그 수액을 여기에 넣었으니까 우리 피부가 얼마나 건강해지고 얼마나 그 수분이 오래 가겠냐고요. 오래 잡아두자고요. 그 수분 오래 잡아두지 않으면 다 날아갑니다. 그럼 또 피부에 수분이 없으면 주름 생기죠. 피부 노화되는 거 바로 수분이 원인인 거 아시죠? 수분이 다 채워지고 나서 기능성 사용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 두 가지입니다. 자, 모이스트 타입. 모이스트 타입은 건성 타입. 완전 악건성 있죠? 악건성이신 분들 이거 한번 써보세요. 초록창에 요거 후기 한번 적어보세요. 저도 이거 공부하려고 초록창에 요거 라플란디아 모이스트 스파클링 쳐봤는데 악건성인 사람들에게 특히 강력 추천입니다. 악건용 사람들이 이거를 쓰니까 정말 피부 안부터 차오르는 그 수분감에 피부가 수분을 머금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완전 강력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프레쉬 타임 있죠. 프레쉬 스파크림 타입은 지복합성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수분 밸런스 그 유지가 잘 돼요. 너무 좋죠. 저희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작나무 수액 있죠. 자작나무 수액은 피로회복, 그리고 피부 수분 꽉 채워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주니퍼 베리의 보습 포뮬라 있어요. 이거는 피부 진정하고 보습 효과가 있고요. 노르딕 베리 있죠. 이 노르딕 베리는 비타민으로 유명하죠. 이 베리류 비타민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이트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자일리톨이 들어 있습니다. 자일리톨은 우리 피부 수분층을 하나 보호막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방어 기능까지 있습니다. 이거 특허 있는 영상 혹시 있나요? 영상은 없구나. 이거 특허받은 인증이 저희 홈페이지 사이트에 가시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구성은요. 오늘 이 라플랜드에서 온이 라플란디아 크림이 북유럽에서 온이 추운 겨울에서 버틸 수 있던 그 크림이 바로 한국에 왔습니다. 이 라플란디아 런칭에서 저희가